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무로 타카를 이용해서 선반을 한번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공구 중 하나가 타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업으로 하루 종일 타카만 치시는 분들은 에어 타카를 사용하시겠지만, 한 번씩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선반을 만들거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타카도 정말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 전기 타카가 에어 타카랑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에어 타카 의 경우 물론 연속적인 빠른 작업이 유리하긴 하지만 컴프레셔 에어호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타카 같은 경우는 220 콘센트에 꽂기만 꽂으면 바로 작동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전기타카 혹은 내가 지금 전기타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기타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전기타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국내 계양전동공구에서 2인원 D자랑 일자가 겸용이 되는 전기타카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면 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양에서 출시된 전기타카를 한번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거든요. 우선 모델은 KET-2-in-1 계양의 타카 2-in-1 디귿자 핀이랑 일자 핀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타카로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요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기 타카 본체 하나, 한글 사용 설명서 하나, 타카 핀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일자 핀의 경우에는 F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F30부터 뭐 F25, F20 이런 식으로 F핀을 사용하시면 되고, D자 핀 같은 경우는 422 핀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가 지금 4mm고 깊이가 22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D자 핀을 이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220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무게는 한번 올려보면요, 1.7kg 정도 나갑니다. 1.7kg.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박으려는 모재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이 지금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고요. 타 브랜드의 전기 타카랑은 다르게 이렇게 러버 팁이 달려 있어서 혹시나 내가 박으려는 모재에 상처나 긁힘을 주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이 러버 팁 같은 경우는 한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빼서 새 부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되는 타입이고요. 혹시나 지금 러버 팁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자 핀을 사용하시려면 F30이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D자 핀을 사용하신다면 422이라는 기계를 둘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 하나로 두 가지 핀이 박힌다라는 게 정말로 잘 될지 의문인데, 지금부터 제가 모재의 단단한 정도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핀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직접 나무에다가 타카핀을 박아보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모재랑 타카핀을 준비를 하고요. 연한 나무, 모재의 단단한 정도가 중간, 정말 강한 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스에는 타카핀을 종류별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410부터 422까지 깊이가 종류별로 나오고 있어서 410, 413, 416, 419, 422, 그리고 F핀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F10부터 F30까지, 그러니까 깊이가 1cm부터 3cm까지 박을 수 있는 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일자 핀부터 제가 사용을 해볼 텐데, 일자 핀은 F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목재나 목재를 연결하거나 붙일 때 사용하는 핀이고요. F핀의 F의 약자는 피니스트라고 해서 마감할 때 사용하는 용도라서 F 피니시트에 F가 붙었는 거고, 일단은 깊이를 제가 15mm, 박히는 깊이가 15mm라서 F15고요. 자, 일자 핀의 경우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탄창이 열리게 됩니다. 일자 핀과 D자 핀을 장착하실 때 차이는, 일자 핀은 이렇게 이 끝쪽에 붙이셔야 하고요, D자 핀은 이 나가는 입구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기계 뒤쪽에 이쪽으로 밀착을 시켜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자 핀 제가 지금 15mm를 맨 앞쪽으로 밀착한 다음에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밀어주면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이 전원 버튼을 켜고 핀을 넣으시면 위험해요. 혹시나 넣다가 격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코드를 뽑으신 상태에서 타카 핀을 장착하시고 장착하고 나서 탄창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켜주셔야 된다. 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핀이 나가는 세기,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세게 나가지는 거고요. 플러스 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나가는 타격 세기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으려는 이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볼륨 값으로 가장 적절한 힘을 찾아주셔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가장 연한 나무는 집성목입니다. 집성목. 이제 나무의 밀도가 좀 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강도가 스프러스 나무, 이제 구조재나 건물 외벽에 보통 사용되어지는 나무, 그리고 가장 단단한 나무는 자작 합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나무라는 건 동일하지만 모재가 이 밀도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세기의 타카핀을 박더라도 들어가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성목같이 부드러운 연한 나무는 생각보다 약한 힘을 가하더라도 깊이 박힐 거고, 똑같은 힘으로 자작 합판에다가 박게 되면은 덜 박히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박힐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타격 세기를 가장 약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씩 박아볼게요. 자, 일단 집성목 가장 연한 나무부터 가보겠습니다. 작동되는 원리는 에어타카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박으려는 모재에 이렇게 텐션이 밑으로 내려가줘야지만 격발이 돼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서는 스위치를 당겨도 격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는 이 안전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집성목에는 지금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 버린 모양이고요. 자, 다음은 스프러스 요 나무에다 한번 박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요게 지금 조금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위에 집성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많이 파고 들어갔고요. 똑같은 세기로 지금 스프러스 나무에 박았을 때는 이렇게 핀이 끝이 이렇게 편편한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자작 합판에다가 똑같이 한번 쌓아볼게요. 자, 갑니다. 이거 보시나, 티 나왔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강도가 강한 나무에 똑같은 세기로 박았을 때는 핀이 끝까지 다 못 들어가고 위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가 지금 박으려는 나무 모재에 적합한 볼륨 값을 찾으셔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박으려는 나무가 이렇게 자작 합판이다, 가장 약한 세기에서는 박아본들 이렇게 결과물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 지금 볼륨 값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올려서 박아보면은, 자, 한번 박아볼게요. 지금 올렸거든요. 아까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아까 전에 약하게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요 지금 경우에는 똑같은 핀으로 박더라도 타격 세기가 올라가니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핀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은 것도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좀 전에 사용했던 제가 핀이 F15핀이라서 깊이가 1.5cm까지만 박을 수 있는 핀이었고, 이번엔 제가 깊이를 3cm까지 박을 수 있는 핀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핀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끝까지 박을 때 힘이 더 많이 필요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F 핀을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핀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볼륨 값은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나무와 나무를 겹쳐서 한번 박아볼게요. 아무래도 깊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연한 나무 집성목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볼륨 값을 가장 낮게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까 전에 똑같이 F핀이더라도 짧은 핀은 가장 약한 세기에서 이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깊이가 깊은 핀을 박으니까 아무래도 부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핀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볼륨값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올려서 이제는 볼륨값을 올리니까 좀 전에 또 차이가 나게 쑥 들어가 버렸죠. 제가 조금 더 박아볼게요. 자, 야, 생각보다 세다. 완전 깊숙이 박혀버리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 강도의 모재에다가 박아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감이 오시죠. 집성목에 박았던 이 세기로는 안 박히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중간 세기 스프리스 나무에다가는 같은 세기로 박더라도 3cm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볼륨 값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무의 강도에 따라
그리고 타카핀의 길이에 따라서 볼륨값 세팅을 해주셔야지만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과연 지금 일자핀으로 어느 정도 나무에까지 박을 수 있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방킬라이 지금 데크가는 이 나무를 준비했고요. 밑에는 제일 밀도가 높았던 자자가판입니다. 요 두 개를 겹쳐서 가장 높은 볼륨값으로 세팅을 했고요. 과연 박히는지 한번 지금 바로 박아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은 눌러서 감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튀어나오는 것 없이 잘 박혔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 방을 박아봤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강한 나무에 F30핀을 박았을 때도 최고 볼륨값으로 올려서 작업을 하니까 잘 박혔습니다. 전기타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지금 이 영상이 조금 답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자핀은 마치고 바로 디귿자핀으로 바꿔서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디귿자핀 같은 경우는 보통 석고보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얇은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붙일 때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석고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깊이가 19mm의 핀을 장착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세기가 어느 정도에 필요한지는 모르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센 것 같고, 이럴 때는 조금 볼륨값을 또 낮춰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 자, 반대쪽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물론 에어타카만큼 빠르지는 못하지만, 와, 이 정도면은 속도도 나쁘지 않다. 자, 완전 꽉 박혔거든요 지금. 이렇게 디귿자 핀의 경우 석고보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석고보드를 나무에 박아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합판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합판. 자, 합판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부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합판이 확실히 핀의 모양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두 손으로 파지를 하셔서 눌러주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만큼 연속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저가형 전기타카에서 가장 많이 나는 문제가 보통 이렇게 씹힌다고 하죠. 불량으로 격발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연속으로 양쪽을 이만큼 다 박아봐도 한 번도 불량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핀이 이렇게 잘못 박혀서 튀어나온다던가 구부러드는 현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박아볼게요. 제가 지금 전기타카 쓰시는 분들이, 아, 이게 막 격발을 몇 번 연속으로 하다 보면은 타카핀이 제대로 안 박히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불량으로 박힌다라는 이야기가 많으신데, 대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계속 박아도 타카핀이 전부 다 제대로 너무 잘 박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개항에서 출시된 전기타카 2인원 모델을 오늘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F핀 일자핀이랑 그 다음에 422 디귿자핀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요 하나로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괜찮았었고요. 에어타카에는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볼륨값을 조절을 해서 강한 모재를 박을 때는 크게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지만, 정말 연한 모재를 만났을 때, 에어타카의 경우 정말 연한 모재에다가 일자핀을 쏴버리면 그냥 관통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박지를 못하고. 이 전기타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왼쪽으로 돌려서 나가는 타격 세기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때 너무 효과가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일자핀을 사용했을 때 옆에 자국이 남았는 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에어타카를 계속 사용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면 박히는 속도가 에어타카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혹시나 인테리어 현장이나 작업 현장이 끝나고 나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다시 올라올 때 몇 방만 박으면 되는데, 그 콤프레셔랑 에어호스랑 챙겨서 올라오느니 이렇게 전기타카 하나만 들고 와서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또 업자분들께서도 하나쯤 있으시면은 너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합한 곳은 DIY를 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나무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기에는 너무 제격인 것 같았습니다. 무게도 한 1.7kg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기타카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평소에 전기타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에 또 조금이나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나는 전기타카가 필요해, 전기타카를 구매하려고 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내 개항 전동 주식회사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용한 제품을 1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국내 브랜드 개항에서 출시한 제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미러키, 디월트, 마끼다, 보쉬 못지않게 괜찮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기 타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핀을 교체하실 때 앞쪽에 손이 가야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지금 이렇게 코드를 뽑으신 상태에서 타카 핀을 빼고 교체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전원이 꽂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핀을 닫고 격발을 눌렀을 때 나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카 핀을 교체하실 때는 꼭 전원선을 빼고 그리고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개항에서 6월 30일까지 20V 맥스 제품 ID, IW, DW, BLH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요 지금 토르 공구 박스를 무상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혹시나 지금 개항 20V 맥스에 임팩 제품을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